진행할 거고요. 먼저 이 다섯 개를 쓰기 전에 먼저 이제 그, 핸 실험은 이제 로스팅 레벨에 따라서 이제 원두 밀도를 따지는 걸 먼저 해봤어요.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이 라이트 로스팅된 원두를 쓸 때도 있고 다크 로스팅된 원두를 쓸 때도 있거든요. 근데 라이트 로스팅하고 뭐 미디움 로스팅이라든가 다크 로스팅에 따라서 이 밀도가 달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4g을 받더라도 밀도가 높은 것들은 부피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밀도가 낮은 것들은 부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용적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이 이걸 이용해 갖고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까 바스켓볼 사이즈는 동일한 걸 씁니다. 그리고 이제 원두는 하나는 CT 로스팅 정도, 하나는 풀 CT 로스팅 정도를 잡았어요. 그리고 로스팅 정도는 뭘로 체크하는 거야? 아그트로 넘버로 체크를 했습니다. 풀 CT 같은 경우 55 정도 아그트로. 그 다음에 CT 같은 경우에는 한62 정도. 예. 원래는 한65 정도 돼야 되는데 한62 정도니까는 CT보다는 약간 로스팅 레벨이 좀 약간 낮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측정한 거는 벌크미터예요. 예. 원두를 250ml 대시실린더에다가 담고 그러니까 250ml 용적에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갖고 그거를 나눴을 적에 벌크 밀도가 아그트론 62 같은 경우에 0.364 그람파 밀리리터, 그 다음에 아그트론 55 같은 경우에 0.0353 그람파 밀리리터.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낮으니까는 실제적으로 똑같은 분량이 당기더라도 이쪽이 부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,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원두에 대한 밀도 말고 저희들이 이제 분쇄를 해갖고 에스프레소를 뽑다 보니까요. 똑같은 분쇄도를 가진 상태에서 그라인드 덴스티, 그러니까 분쇄된 커피의 덴스티를 따져봤을 적에 아그트론 62 같은 경우에 0.590 그람파 밀리리터, 그 다음에 55 아그트론 같은 경우에는 0.533 그람파 밀리리터 해갖고 이쪽이 좀더 밀도가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부피가 넓어진다는 거를 의미를 해주겠죠. 그 다음에 그래서 커피를 담았을 적에 똑같은 이제 14g짜리 어떤 포터필터에 담았을 적에 커피폭의 높이가 얘 같은 경우에는 11.37mm인데 얘는 12.32mm로 부피 자체가 좀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커피가 당기고 그 다음에 그룹 헤더가 내려왔을 적에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대략 4.4mm의 아그트론 62 같은 경우에 4mm의 어떤 공간이 있고, 그 다음에 아그트론 55 같은 경우에는 한 1.5mm의 어떤 공간밖에는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커피를 뽑았는데, 이제 CBR 같은 경우에는 커피 투 브로우 레이티오. 그러니까는 사용한 그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무게를 사용한 커피의 무게를 나눴을 적에 아그트론 62 같은 경우에는 3.467 정도고, 아그트론 55 같은 경우에는 3. 563 정도의 어떤 CBR이 나오고 그때 추출됐을 때 에스프레소의 어떤 농도를 봤을 적에 농도는 앞에 거는 8.12%, 뒤에는 8.02%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추출 수율을 봤을 적에는 한 26% 정도, 얘는 26.5%에서 한0.5% 정도, 0.4% 정도의 어떤 그 추출 수율의 차이는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계속해 갖고